음식점을 방문했다가 사장에게 혼나는 알바생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머쓱해질 것 같은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장님들 알바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떡볶이집을 방문했다는 글쓴이 A씨는 식사를 하던 중 매장 안쪽에서 사장이 나와 이거 누가 했어? 라며 소리치는 것을 듣게 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매장엔 알바생 두 명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배달 실수가 있었는지 사장은 알바생들을 향해 질타하며 손님한테 전화해서 배달비 빼준다고 말해 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다 쳐다봤지만 사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알바생을 혼내더니 이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을 본 A씨는 입맛이 떨어져서 음식을 다 먹지도 않은 채 가게를 나와 밥 먹는 동안 매우 불편했다라는 후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은 알바생이 가게 하루 닫을 만한 실수를 했다며 직원들끼리 오갈 수 있는 대화였다고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는데요. 이에 A씨는 무슨 실수를 했는지 알진 못하겠는데 저게 원래 정상적인 반응이냐며 원래 손님이 있어도 실수하면 알바에게 소리 지르냐라고 토로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손님 식사하는데 저렇게 소리 지르는 것은 아니다. 손님한테 대응을 저렇게 하는 거 보니 알바생한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눈에 보인다. 따로 불러서 남한테 안 들리게 뭐라고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사장을 비판했는데요. 반면 일각에선 그 자리에서 식사하는데 불편하다고 한마디 하고 끝내지 굳이 리뷰까지 쓰는 건 좀 그렇다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